전 친구 선물. 잠깐이었지만 멋진 사. 근데 우리 말만 믿고 그걸 보도해줄 언론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청와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알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와 유니콘의 입장에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포털이 가진 영향력으로 오히려 여론을 선동하는 인상을 주는. 사용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우린 그 세력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낼 게 있어서 우체국 갔다가 마트 들러서 장을 보고 왔어요. 아침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탈이 제대로 났습니다. 배는 너무 아픈데 배는 또 고파가지고 뭘 먹긴 해야 되겠어서 전복죽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동원 양반 전복죽 하나 3,290원 주고 사왔어요. 오늘 저녁은 그래서 요거 데워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마라탕면 사왔어요. 3,990원 주고 한 봉다리 사왔습니다. 이거 완전 득템한 명란젓이에요. 엄마가 막 사오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 돈 주고 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200g 안 되게 해서 한 8,9천원에 파는데 이거는 400g인데 9,990원 주고 사왔거든요. 완전 싸게 득템했습니다. 제가 젓갈 처돌이에다가 젓갈 중에 명란젓도 진짜 좋아해서 지금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 뭐지? 이게 약간 양념돼 있는 명란젓이네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했나봐요. 제가 생각한 명란젓은 이 손가락만한 분홍 색깔의 생 명란젓이었는데 거기다가 참기름 뿌리고 생초렇게 잘라가지고 좀 삭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그리고 액티비아 요거트 원 플러스 원 하고 있어가지고 원 플러스 원에서 두 개에 2,990원이었습니다. 명란젓 빼고 싸게 잘 샀습니다. 5월 관리비는 74,950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에어컨 저번 달이죠? 6월에는 에어컨도 많이 켜고 오려가지고 조금 더 나와서 78,510원이 나왔습니다. 동일 면적 평균 관리비가 98,540원인데 저는 그래도 2만원을 아꼈어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번 달에도 에너지 절약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잘못 사버린 명란젓입니다. 양념 명란젓이라니. 냄비가 작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네. 끓는 물에 10분인데 냄비도 작고 좀 어정쩡하게 담긴 것 같아서 15분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Exactly. Are you here? Killing. So what?
Mothers for a Safer America. Jesus, is this the reputation I've garnered? Gold medalist in ethical limbo? Good, isn't she? You'll look at the numbers. I'm sure the president of one of the most... And your team of gum-chewing ragamuffins are here. Is that your arrogant pranks might generate enough buzz to attract clients like Bill Sims. No. Argue cake in the name is really marketing, but we need evidence in court because a team of scientists will find that they are in fact 80% cookie and 0%. I'm the advice of counsel and must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your question based on my writing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understand you're having difficulty sleeping. We'd love to have you back on the campaign. Your own terms, no media, you can work behind the scenes. And right behind me. My mind drifts into the atmosphere. And I can't feel the pressure.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한테 이르러 왔어? 걔네 다 혼내주라고? 당신도 한패 같은데 뭘 이릅니까? 너는 그렇게 꼭? 마라탕 맛보다는 마라탕 냄새가 완전 리얼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라탕 맛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은 그냥 일반 라면인 것 같은데 향 때문에 마라탕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신기하다. 딱 봐도 몸에 해로울 것 같아서 일부러 액상수프를 3분의 2 정도 넣었어요. 근데도 향이 진짜 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매콤하고 마라탕의 그런 느낌을 리얼하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요새 호텔 델루나를 보고 있는데 유치한데 진짜 재밌어요.
포장을 다 했습니다. 택배 하나 쌌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대로 김치에 막걸리 먹으면서 잘 살았네요. 더 바싹 졸라매도 되겠습니다. 무슨 정원 가득 꽃이 필 겁니다. 계시는 동안 잘 모셔서 보내드리는 게 중요하지요. 먹을 정도는 있습니다. 맞다, 쭈꾸미. 너 때문에 쭈꾸미 못 먹었잖아. 피코크 레드 페퍼 솔트 그라인더 뿌려줬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존맛탱이에요.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예,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살짝 노르스름한 것들이 치즈예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맥주를 부르는 그런 맛입니다. 느낌적인 느낌 좋네요. 조명을 켰더니 아늑해졌어요. 사실 조명 놔둘 데가 없어서 그냥 인초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쁘지 않네요.
저희 집에 인초가 너무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서 식물 하나를 더 들여도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식물 하나를 샀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가격대에 괜찮으면서 상품평 제일 많은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녀석이 왔습니다. 와, 신기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지라니를 샀고요. 박지라니라는 식물을 샀습니다. 새 친구가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키우는 식물인데 너무 식물만 딸라와가지고 걸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얘만 딸랑 왔어요. 역시 이거 있는 줄도 모르고 버릴 뻔했어요. 얘를 세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청정우유 900ml를 1650원을 주고 샀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750g 3200원 주고 샀습니다. 계란인데요. 깨질까봐 이렇게 뽁뽁이에 싸서 도착했네요. 자연이란 동물복지 유정란 10개 입이고요. 2500원 주고 샀습니다. 사양벌꿀 500g 7120원 주고 샀어요. 미숫가루에 뿌려 먹으려고 벌꿀도 샀고요. 이렇게 뿌려 먹기 편한 튜브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3만원부터 무료 배송이어가지고 배송비 맞춘다고 억지로 낑겨 넣어서 구입한 국내산 백오이 2개고요. 980원 주고 구입했어요. 오늘 저녁은 오이 샐러드에서 먹어야겠어요. 이거는 무농약 양파 800g짜리고 136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양파 5개 들어있습니다. 유기농 미숫가루 500g 4,9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무항생제 한우 진한 곰탕 600g짜리예요. 이게 원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첫 구매라서 100원 주고 샀습니다. 대박이에요. 냉동 스위트 망고 1kg짜리 9,8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오아시스에서 구입한 거는 요렇게가 다예요. 아이스박스가 더러워가지고 현관에서 찍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찍고 있었어요.
마차에 3개월을 끊었는데 마차에 진짜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언맨 시리즈 보려고요. 오이, 양파, 사라다입니다. 아 이거 2분밖에 안 찍었는데 배터리가 벌써 다 닳았어요. 완전 노다. 예쁘겠다. 가벼운 점.